네, 여기는 코사무이의 중심인 차행비치입니다. 지금 앞이 차행비치 북쪽입니다. 그리고 사무이 공항이 여기서 가깝죠. 자, 여기 앞에는 보풋이라고 그러죠. 보풋. 보풋. 자, 차행비치 북쪽에서 남쪽까지 제가 걸어가면서 차행비치의 풍경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차행비치 북쪽이다 보니까는 비치에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저쪽에 제트스키가 몇 대가 있긴 한데요. 주로 여행객들은 차행비치 중앙 쪽으로 많이 몰려 있죠. 보면은 아바니 차행비치 리조트 주변에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가 차행비치 중앙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도 리조트 같은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리일 겁니다. 예, 아바니 아마리 리조트. 자, 쭉 가다 보면 짠 아마리의 4성급 브랜드인 5조 차행비치가 있습니다. 해변에서 보드를 노젓기로 해가지고 즐기는 사람들이 몇몇 보입니다. 바다가 워낙 잔잔하니까요. 자, 수영을 못하면 구명자켓을 착용하고 즐길 수 있고요. 수영을 잘하면 그냥 보드만 타고 가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제트스키, 바나나 보트, 스피드보트 즐길 수 있고요. 자, 여긴 더 라이브러리 리조트입니다. 예, 역시 고급스럽네요. 더 라이브러리 리조트. 앞에 모습이고요. 차행비치는 푸켓 빠똥비치하고 좀 성격이 다르죠. 예, 이유는 차행비치는 해변가에 리조트가 쫙 늘어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해변 리조트들은 바로 해변과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해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빠똥비치는 아무래도 해안가 도로가 있어가지고 그 도로 때문에 리조트 숙박객들이 비치로 나가기가 좀 아무래도 장애물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빠똥비치에는 이 차행비치하고 좀 달리 약간 어딘가 모르게 좀 거리감이 있죠. 근데 차행비치는 참 친근감이 있습니다. 바로 리조트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리조트 앞에 위치한 해변에서 비치 체험을 즐깁니다. 자, 지금 차행비치 모습이고요. 네, 8월 하순이죠. 자, 7월하고 8월은 꼬사무에 비가 비교적 적어서 성수기입니다. 하지만 금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끝나지 않아가지고 과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비교하면 사람들이 한30% 정도밖에 안 되죠. 대부분 유럽인들입니다. 자, 바다에 나와서 가족끼리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기도 하고요. 자, 해변가에는 이렇게 옥수수, 망고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옥수수 구워서 제공하고요. 네, 계란도 구워서 제공합니다. 가. 자, 여기 해변가에는 리조트들이 많고요. 또 레스토랑이 많아서 식사 음료 가능합니다. 또 해변가 곳곳에는 마사지 샵이 있습니다. 에어컨은 작동하지 않은데요. 뭐 워낙 바닷바람이 시원해서 바닷바람 맞으면서 마사지를 즐깁니다. 자, 지금 역시 여기도 마사지 샵이 있습니다. 초가집 같은 곳에서 지금 마사지를 즐기고 있죠. 자, 스피드보트고요. 자, 마사지.
자, 여기는 해양 스포츠샵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약 가능하고요, 보드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제트스키 역시 즐길 수 있고요. 자, 우측에 파란색이 보이죠? 빨간색은 아머리 상징이고요, 파란색은 오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빛이 파란색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자, 서서히 짐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가족들이 보입니다. 자, 오조 마크입니다. 네, 오조 차잉비치 리조트 모습이죠. 자, 오조 차잉비치 리조트 앞에 해변의 모습입니다. 자, 역시 해변 마사지 샵들이고요. 자, 여기는 노란색 비치 파라솔이 인상적입니다. 자, 드디어 아마리 차잉비치 리조트 앞에 다 왔습니다. 자, 아마리 차잉비치 리조트는 비치클럽을 같이 갖고 있어서 분위기가 아주 화사합니다.